가지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가지 하나면 됩니다. 이야, 예쁜 가지. 네. 오, 가지 여기다 놓고요. 계란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2주 만에 왔더니. 우와, 얘들아, 닭들아. 잘 있었나? 응. 우구구구구구구. 어디 등대기가, 아이고, 얘는 막 날개가 다 빠졌네. 이 고생이 많다야. 수탉이 저렇게 괴롭혀가지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 뭐야? 있다. 몇 개 났어요? 계란이. 어제 안 꺼냈죠? 깨먹는 놈이 있어. 아, 자기가 날라가지고? 나가서 깨먹는. 왜 지껄 지가 먹어? 어머머, 웃긴다. 이 계란을 낳으면요, 자, 본인이 깨먹는 게 있대요. 어떤 놈이야? 쟤는 다 큰 거네, 이쁘다. 왜 또 싸워? 아, 그거 깨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그죠? 그럼 버려야 되겠네, 저쪽으로. 네. 자리 뜯죠? 저리 쯔쯔쯔! 어디, 아, 여기. 왜 이렇게 없어? 계란이, 여긴 두 개밖에 없어. 깨먹었어. 응. 가지고 와. 둘레, 몇 개야? 여덟 개? 이틀에 여덟 개밖에 안 났네. 요것들이 그냥 알들은 안 낳고 먹이만 먹네. 응. 계란을. 그러네. 계란을 많이 깨먹었어요. 네, 지금 인천 짠지님은 무공에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따가세요. 네, 예, 약 하나도 안 찐 거니까요. 네. 우와. 가지 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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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자. 저는 가지를 세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꼬맹이 가지에서 네 개. 가지 됐고. 와, 여기 깻잎도 있으니까 따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먹었니? 깻잎도 따가고. 이쪽은 청양고추고요. 야, 예. 그 참외 좀 살짝 갖다 주면 안 될까? 어떤 참외? 어제 세 개 있던 거. 그거? 어. 어. 하나 가지고 가야지. 응, 줄게. 어. 줄게 언니. 걱정하지 마. 누군데? 어? 누군데? 누군데? 짠지 언니인데. 짠지 언니인데 해줘야지. 어. 고추 다 따가 이거 언니. 어우, 이게 한자병 걸려서 다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네. 가지가 이거. 처음 보죠? 근데 따님이 되게 동안이야. 30대 초반밖에 안 보여. 43살이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민증가. 응? 민증가. 나는 몰라. 81019야. 어. 아, 그렇게 진짜 뭐. 근데 동안이 애기 같아, 진짜. 어. 옛날에 어디 갔더니, 담배 사러 갔더니 친구들 놓고 누워달라 그래. 오. 어. 언니, 저 노각도 하나 가져가. 아, 노각도 따갈 거야. 응, 저기 있어. 응. 노각 하나 따가고. 하나 누가? 어디? 봐봐. 일로 와봐, 언니, 이거부터 따. 오늘은 다 짠지 언니 거야. 오늘 여기 농장은 다 짠지 언니 거야. 내 거야? 응. 밤에 달린 거 너 먹어. 응. 여기 언니, 누가? 누가 또 하나밖에 없다. 여기 두 개다. 아니야, 뭐 할 수 있어. 안나, 어. 아무튼 다 가져가요. 네, 네. 응? 어. 요거 파란 거는 나 하나 가져갈게, 언니. 어? 파란 요거는 나 하나 가져갈게. 어. 이건 나 하나 가져가고, 가져가고. 응, 난 요것만 가져가면 돼. 일기들 노각 있으니까 따가니. 와, 노각. 노각 이쁘지? 맛있겠다. 응. 노각이 응, 향이 내가, 좋아. 내가 응. 이 노각이 엄청 탐났어. 응. 두 개? 됐어? 응. 또 하나 갖다야지. 있어? 저기도 있다, 저기. 응. 어? 내가 언제 쏘겠어? 아, 또 거기 있네? 응. 응.
저쪽에 하나 또 있다. 그럼 쬐끄만 거 나 하나 이쁘게 생겨. 쬐끄만 거 하나만 줘. 어, 이거 이뻐. 단단해? 어, 단단해. 응, 됐어. 또 있는 거 응. 가져가니? 우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니 다 가져가. 언제 또, 언제 또 오겠어? 언제 또 오겠냐고, 언니가. 이제 노각철 지나면 또 올 거 아니야. 와. 풋고추도 따가세요. 많이 따세요. 들어갈게요. 아이고. 와. 언니 노각도 다 해가라 가져갔어요. 어, 노각 가져가. 응, 가지 뭐 다 따가. 어, 다 따가 뭐 또 언제 오겠어. 여기 감나무도 뽑아가. 감나무는 이거. 저기 은행나무도 뽑아야 되고. 닭도 잡아가지고. 응. 모기한테 물린다. 응, 조심하세요 모기. 아 피망도 있어요. 따가요 따가. 다 큰 거예요 이게? 예, 어차피 이거 저는 썩어 그냥 가져가 그냥. 응. 아니야. 썩었다. 썩었어? 왜 이래? 이 약을 안 주니까. 귀여워. 응, 약을 안 주니까. 요리 요리 잘라버리면 돼요, 만. 자, 이상 초당서원 전원일기. 오늘은 인천 짠지님께서 전원일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